제3회 우룹 금해 향연 공연의 진행을 맡은 박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연 이전에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고령 군수님께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곽용한 군수님께서 우리 연주 시작 전에 촉사를 하시고 공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북 고령군수 곽용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신선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제3회 우룹금해 향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온이 날씨가 많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많이 와준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내용도 아시겠지만 또 우리 우룹금해 또 향연은 우리 고령에서 개최되는 전국 가요금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분들을 초청해서 앵콜 송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연을 드는 그런 대봉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참여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 또 가야금을 또 전공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관심 있는 이런 분들 많이 와줬습니다. 특히 매년 우리 재경 향후회의 서수공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단 임원 또 여러분들 늘 보고 싶은데 이렇게 참여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고령은 또 우룩승생이 또 가야금을 창제해서 12곡을 현재 연주한 한국음악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가야금 경연대를 현재 개최하고 있고 그리고 우룩승생에 대한 현창사업도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룩박물관도 현재 만들어져 있고 특별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큰 또 깊은 소식은 바이올린 하면 세계적인 도시가 이탈리아 크레모나시입니다. 현악기로서 그래 저희들은 같은 현악기인 가야금의 그래도 세계적인 도시가 고령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아들 내서 올 6월 달에 이탈리아 크레모나 시장한테 서로 자매 결혼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그쪽에서도 흔쾌히 응해줘서 다음 주 11월 10일 날 또 양 도시가 같은 현악기로서 또 세계적인 그런 또 도시로서 이렇게 자매로서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가야금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가의 고령, 세계 속의 고령으로 이렇게 발돋움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또 우리가 가야금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 경북 고령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해 주시자는 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 현장 사업을 합니다만 또 김동완 씨가 가야금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고령군 공예 명장 1호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야금을 전공하시는 또 학생이나 또 일반 많은 분들 고령에서 또 연성할 수 있는 그런 또 인프라도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또 가야금이 될 수 있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좋은 공연 보시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성을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대는요. 대가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기인 가야금을 창제하신 악성 우룩 선생님의 고장이시죠. 네, 고령군에서 주최하는 전국 우룩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역대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펼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한 실력의 소유자에 들이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선율의 신금을 울리는 성음의 종결자들의 향연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의 멋진 무대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연주에 장단 반주를 맡아
맡아주신 김청만 고수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청만 선생님께서는요, 현재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곡법 보유자이십니다. 지금은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초빙 교수님으로도 계십니다. 김청만 선생님은요, 기악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같은 무대에 서길 간절히 원하시는 굉장히 명성이 높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첫 번째 순서를 연주해 주실 박지훈 선생님께서는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을 대학교를 나오셨고요, 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사도 수료하셨습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강사로 계시고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이 산조는 음색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패턴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진양에서는 2분박으로 연주가 되다가 3분박으로 변하는 그런 아주 패턴이 다양한 그런 산조라고 합니다. 박지훈 선생님의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를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